So I'm Hyuk from South Korea. 韓国から来た Hyuk と申します。And I travel all the nations to preach the gospel. 福音を伝えるためにあらゆる国を回っています。With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そして印と奇跡と力によって働いています。Unbelievable miracles. 本当に信じられない奇跡がいっぱい起こります。Broken bones being connected. 骨がもう離れていた骨がくっつくとか。There was a one woman who was in the wheelchair. 車椅子に乗って来られた女性が。And the doctor said you need to amputate your leg. 足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手術が不可能해서다리를절단해야된다라고의사가그랬습니다手術が不可能な状態だったから足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근데제그림자가닿는순간다리뼈들이연결되기시작했어요私の影がこう影に当たった瞬間骨が全部つながりました그래서걸어서집에돌아갔습니다그래서歩いて家に帰りました그리고어떤형제는혀가잘린형제가있었어요ある兄弟は舌が切れた그래서그사진이아직도있는데혀가마치고기처럼진짜덩어리가땅에떨어져서말라비틀어졌어요그래서本当に写真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下がこう落ちて肉のようにこう落ちている本当地に落ちているそういう状態だった근데그형제에게믿음이있었어요でもその兄弟には信仰がありました저한테기도를받으면나을거라는그믿음彼に乗ってもらったら癒されるっていう信仰が예수님께서백부장을보시고놀라셨던그믿음イエス様が百人隊長に対して新たに信仰があるって認めたその信仰。그래서영상통화로저한테전화를걸어왔어요映像で電話がかかってきました기도해달라고祈ってください그래서혀야다시자라날지어다명령했어요そして舌は育ちなさいって命令しました저를통역하던사람이비웃었었어요私この通訳してた人がちょっと笑ったんですね무슨혀가자라나라냐말이되냐舌が育つってことを聞いたこともない話だ근데그형제는그선포를정말믿음으로취했었어요でもその兄弟自身はそれを本当に信仰で受け取ったんですね첫째날에아무일도안일어났어요まあ初日は何も起こりませんでした둘째날에도아무일도안일어났어요2日目도何も起こりませんでした근데계속믿었어요しかし続けて信じた박효천선생님혀가자라날거라고명령하셨어난그걸믿어兄弟が命令したから私はそれが育つことを信じる근데3일뒤에아침에일어났는데입안에뭐가이물질이느껴지는거예요3日目に朝起きたら何か口の中に何か異物質がこう感じられた그래서얼른화장실을뛰어가가지고거울을보면혀를내밀었는데혀가생겨있는거예요そして바스룸に行って鏡見たらちゃんと育って하나님께서는창조하신창조주이십니다감사만소조사를소조는시됐습니다창조주라는것은없는것에서뭔가를있게만드시는무에서유를창조하시는분이십니다소조는시っていうのはないものから作り出す新しいものを作り出される方だっていう意味です그리고그것을창조할능력이있다는것은そしてそれを作り出す創造する力があるということは뭔가가있을때그걸삭제할능력도있다는뜻이에요何かあるものを削除する力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그래서예배에나와서안수를받고그자리에서그냥종양이그냥쑥사라지는간증들도굉장히많았어요そして礼拝に来て、そしてなんか腫瘍もその場で礼拝の中でなくなるそういう証もいっぱいあります그것뿐만아니라뭐안진뱅이가일어나고암이떨어져나가고그리고뭐암덩어리가그냥구토로피채튀어나오는경우도있고뭐수많은기적들이많았습니다それ以外にも癌がですね、もうこうなんか吐き出したら癌が出てしまったとか。もう癒され、癌が癒されること、それ以外にもいっぱい奇跡が起こりました。で、저는웃긴얘기안하고있는데왜다웃으시는거죠なぜ笑ってる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あざけるわけではないですよね。너무기쁘신가요예그래서예수그리스도는어제나오늘이나내일이나동일한분이십니다예수그리스도와기노모쿄모아스모오나지같아됐습니다예수그리스도우리가따르는그예수그리스도는어떤동화가아니고어떤역사가아니고우리가과거에만있는그런분으로아는예수그리스도가아닙니다
イエス様は何か童話の話の方じゃなくて作り話でもない歴史だけでもない今働いておられる方です。イエス・キリストの오늘도살아계시고今日も生きておられます。오늘도불가능이없으신분이시고今日も不可能がない方です。내일도동일하게역사할분이십니다明日も同じく働かれる方です。전世界를돌아다니면서그예수그리스도를전하고있어요私はその全世界を回りながら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伝えています。 근데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신부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저희 사역팀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적은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제 신앙의 근본은 첫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私の信仰の根は根っこは何ですか初恋じゃなくて初めの愛から始まりました。 가는 곳곳마다 이 첫사랑이 임파테이션 됩니다. ですからどこに行ってもこの初めの愛がインパーテーションされます。 작년 10월에도 한국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만 명이 왔었어요. 去年の10月に韓国で集会やったんですけど 1万人が集まりました。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いろんなあらゆる奇跡が起こりました。 그것을 넘어선 가장 높은 기적은 それを乗り越える最も素晴らしい奇跡は 그 만 명이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その1万人が家に戻ってからイエス様と呼ぶだけでも涙が出る。 그리고 방에서 그냥 기도를 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そして自分の部屋で祈るともう涙が止まらない。イエス様あまりにも愛してるから。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부들을 깨우고 첫사랑을 회복시키며 부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私のミニストリーを通して私花嫁たちを起こすそして初めの愛を取り戻すそのようなミニストリーをしています。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제 끝까지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까? 네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last year on November. 去年の11月. I was just introducing about myself for people who never knew about me. 私についてあまり知らない人にちょっと自分の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The first message was just an introduction for you. まあ最初はイントロダクションです。 So just what I'm doing and what I'm called for. 私は何をしている、そして何に召されているかをちょっと紹介します。 And last year November, 去年の11月, God spoke to me, Japan, Japan, Japan. 神様も日本日本日本と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 And I didn't have any specific details. そして日本に対してあまりこう具体的なことは語れてないです。 And when the Lord spoke to me, Japan, Japan, Japan. ただイエス様は日本日本日本と語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I told my disciples. 私の弟子たちに私言いました。 The time for Japan is coming soon. 日本の時が近づいた。 But I didn't know anything specific. しかし日本に対して何も特別なつながりも知識もなかったです。 And after I said to my disciples, the time for Japan is coming soon. そして弟子たちにもう日本の時が近づいてるよと言った直後に I was in one hotel in South Korea. 韓国のあるホテルに泊まってました。 And I was coming back to the room in the hallway. そして、ホテルに戻って廊下を歩いてました。 And there were like Japanese people in the hallway. その廊下に日本人が何か立ってたんです。 And these Japanese people were, Brother Hyuk? その中の誰かが、 Brother Hyuk ですか? って。 And I said, yeah, but who are you? あ、そうですけど、あなたは誰ですか? And then suddenly, Pastor Che appeared. そしてチェ牧師がまた戻ってきたんです。 And Pastor Che said, ah, Evangelist Hyuk. あ、伝道者ヒョクですね。 And that was our first meeting. そういうふうに会いました。
And that day, Pastor Che was meditating on the message of Kairos. 그때 최 목사가 카이로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God's time. 그가 말했다. 제가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And when Pastor Che saw me, he said, "This is Kairos. This is God's time."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And then we met again and we discussed about a revival crusade on September in Japan. So in this September,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in the nation Japan. 9月に 日本に すごいことが起こります。 There will be a revival. 確かに リバイバルが起こります。 But that will be just the beginning. それはでも始まりです。 Because we always move from glory to glory. なぜかというと、栄光から栄光へと私たちは移されていくからです。 And Pastor Che and I are very excit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his September. そして、チェ先生と私はもう9月に何が起こるかすごく楽しみです。 Hallelujah. Hallelujah. Yes. So this time we just came for to make some discussion about September. だから今回のミーティングは実は9月のための、まあいろんな話し合いのための、まあ日本に来てっていう話だったんです。So Pastor Che said, you're already coming, so why not visit some churches and encourage the churches? そして、せっかく来るんだから、まあちょっと人々集めて 少しだけ集めて集会したらどうですかって私が聞きました。 So it was God's plan for this moment. だから今この時間は神様の計画です。 Amen. You know, I don't go to nations because I'm willing to go. 私が行きたくて国を選んでいくわけではないです。 You know, when David went to war, ダビデが戦争に行った時に、 David asked the Lord, Lord, shall I go and fight? ダビデはいつも聞きました。神様、私はこの戦いに行くべきですかと聞きました。 But Saul was different. He just went whatever he wants. でもサウルは違いました。彼は自分でもう行くって言って自分の意思で行きました。 When the Lord said to David, "No, it's not time to go," David stopped. しかしダビデは神様、今は戦う時じゃないって言ったら。 Sometimes God even gave specific strategy to David. Go around and hit the enemy. そして神様は特別な戦略をダビデに語られます。何か回って攻撃しなさいとか。 So like when I go to the nations, I don't go by my will. I try to listen to the Lord's voice. ですから私はいろんな国に行くときに自分の意思で行きません。神様の声を聞いてそれから行きます。 And I try to follow God's time. そして神様の時をいつも待っていきます。So there were a lot of invitations, but many times I refuse. ですからもうあちこちで招待があっても全部行くわけではないです。結構断ります。 But why I'm saying this is because I want to tell you that I am here in Japan because there is a plan of God in the nation Japan. なぜこれを言うかというと 私が今ここに来ているのは神様の計画によっていますという話をもう一回したいからです。Amen. So this moment is a prophetic moment. だからこの時間は予言的な時間です。And divine moment. そして聖なるタイミングです。Do you believe in the Holy Spirit? 皆さん聖霊様信じますよね。 Do you desire the Holy Spirit? 皆さん聖霊様求めますよね。 Are you expecting the Holy Spirit? 皆さん期待しますか聖霊様に。 Amen. Amen. The Holy Spirit will touch you this night. 今晩聖霊様は皆さんをタッチされます。 And you will enter into a new season. そして皆さんは新しいシーズンに入ります。 And you will enter into a new level of your life. そして新しいレベルに引き上げられていきます。ハレルヤ。 God bless you. 神様の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 I learned some Japanese and I forgot already. 愛します。 愛します。 So God bless you so much.
So let's look into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1. Mm-hmm. Ephesians chapter 1 verse 17 and 18.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His holy people. どうか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神、栄光の父が、神を知るための知恵と啓示の御霊をあなた方に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ね。またあなた方の心の目が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なって、神の召しにより与えられる望みがどのようなものか、聖徒たちが受け継ぐものがどれほど栄光に富んだものか。Amen. Amen.I thank Pastor Che for the interpretation. Because he's a big man of God. I feel awkward him translating me. I thank for his humility. Is there any Korean in this room? ここに韓国の方いますか？韓国人、あの韓国に계세요、韓国。아、でも韓国人중에또。근데지금여기계신분다일본어알아들으세요？여러분도몇분계세요？아진짜솔직하게일본어못알아들으신분손들어주세요。한다섯분계세요제가아는대로。아진짜아무도없으세요？다섯분계세요。숙소라실필요없으신데。네한국말로해야겠죠그죠그럼더좋예예그래서하나님께서우리의눈을밝히길원하세요감사와다시또좀매어아게되그다사르노소미모토라입니다아멘우리가에베소서1장17절18절을보면은에베소는1장17절18절을보면은하나님께서우리의눈을뜨길원하세요감사와다시또지금매가히라카레를것도감사와노선도라그래서그영광스러운부르심을보기원하십니다나서가뛰어서その栄光の召し使命を私たちが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여러분의눈이밝혀져서目が開かれて그영광스러운부르심을보는것은栄光に満ちた召しを見ること그냥어떤사람들에게만있는일들이아니에요それはあらゆる人々にあるものではない이것은모든사람을향한하나님의뜻입니다これは特別の人のものじゃなくて全ての人に望まれる神様の御心です에베소서1장을보면우리가그것을알수있는것이죠에베소1장전体を見るとそれは私たちはっきり見ることができます여러분이시대에많은그리스도인들이그냥구원의단계에머물러있어요多くのクリスチャンはただ救いの段階にとどまっています그냥내가죄를회개했고그리하다면그리고내가교회를다니고교회에가요때오리그리고내가뭐성경공부를하고헌금을내고세쇼만하비케이킹오시아나천국가잖아나구원받았으면됐지나저천국있고요뭐수고하셨다가나이정도다요그냥구원의단계에머물러있으려고한다는것이죠스크린의단계에ただとどまっていようとするんです근데그구원의단계에머무르려고하는것은굉장히비정상적인것이에요でもそのスクリーの段階にとどまるのはとても非正常的な状態です왜냐우리가영적인몸을봤을때霊的な体を見た時に영적인몸이애기예요霊的な体は子供です赤ちゃんです근데그시간은지나요그럼시간이지나면나이는올라가잖아요時間が経つと年を取っていきます1년이지나면2살이되고또1년이지나면3살이되고또1년이지나면4살이되고1년이ずつ1살ずつ増えていきます근데이애기가하는말이아나그냥애기몸으로가만히있을래아でも赤ちゃんはがまあ体を育っていくのに私赤ちゃんにとどまりたいよっていう그럼무슨뜻이냐스무살이됐는데도애기의몸으로땅을걸어다니고있는것이에요そうすると20歳になっても赤ちゃんで歩いている이것이얼마나비정상정상적인것이여러분상상해가십니까그럼맞다고おかしいことです너무많은그리스도인들이그냥그자리에머물러있다는것이에요でも多くのクリスチャンはその段階にとどま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그냥편한신앙생활ただもう楽な信仰生活。하지만하나님께서는모든그리스도인들이경주를완주하길원하세요。しかし神様は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がこの競争を
나시토게데 어 호시데스. 그 어느 누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창조된 자가 없습니다. 다레모 소노 바소니 토도마루 요니 소조사레타 존자가 이마센. 아, 너는 열심히 경주를 완주를 해. 아, 나도 뭐 이쪽에미 하는 교수 시나사이.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게 이게 편해. 와타시가 보고 도도마루카라. 와타시 고레 라쿠다카라. 더 가는 것은 불편해. 모토 이크노와 뭐 후벤데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돈나 히토모 카미사마와 소노 요니 츠쿠라레테 나이데스. 모든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베테노 히토와 스베테노 크리스천와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를 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교소를 완전히 나시토게테 쇼리를 에르타메니 존재시테이마스.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비정상적으로 그냥 애기 몸으로 있을래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오그노 히토와 와타시와 뭐 희생적인 조타이데 타다 아카찬의 조타이데 토도마테 이타이 때 이때이르노도 오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와 미나사노 메가 히라카레르 코토 노존데 오라리.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푯대를 보길 원하시고 소시세 소노 에고니 미치타 목테키노 목적지점을 見てほしい. 그리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보기 원하시고 에고니 미치타 이산을 見てほし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기 원하세요. 이 에고니 미치타 소노요나 메시 시메오를 知ってほし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북한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마리오 타샤노 기타조선의 다큐멘터리를 見たこと. 근데 군인들의 환경으로 군인들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되었어요. 군 아버지와 아들이 군인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되었어요. 군진의 유엔이 오토산토 소노 무스코가 코로 와카레마시타. 아버지가 아들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무스코 오토산가 무스코 뭐 나가에다 미를 것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아버지를 질문을 했어요. 아들이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소노 오토산이 聞きました. 인터뷰 する 人が 뭐 무스코 아이타이데스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토산가 난데 있다고 했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모토모 오이시 쇼쿠조 쓸 때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들입니다. 가장 최초에 떠오르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친어 心です.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도 땡이 오라레르 미나선의 지친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실 때 소노 에고니 미치타 소노 메시오 슈가 미르 토기니 그 영광을 보실 때 소노 에고 미르 타비니 이거를 혼자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히스토리데 미타쿠 나인 데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께서 소노 에고니 미치타 메시오 미르 타비니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소노 치치노 코코로니 아타마니 이치반 사이시로 우칸데 크로노가 미나사 히토리 히토리 오나마이 데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실 때 텐노 치치가 소노 에고니 미치타 메시오 미르 토기 비타비니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여러분의 눈빛이고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이치반 사이시로 우칸데 크로노가 미나사노 카오데 아리 미나사노 소노 메츠키 데스. 그것이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소래가 지텐노 지치노 코코로데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의 미코토바니 요르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나사노 오모우 타비니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그 숫자가 모래알 수보다 많다고 써있습니다. 미나사노 오모우 소노 오모이노 카즈가 스나 요리모 우미베노 스나 요리모 오이 때 저는 모래알의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소래가 대해서 가정이 길어나지 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길에 나이 ほど 오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감사와 미나사 히토리 히토리 오모 타비니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실 때 그래서 카오 우카바스를 토키니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실 때 그래서 나마요 우카부 토키니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메오 미르 타비니 모래 알부보다 많은 숫자의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스나 스나 요리 오기 오이 어머니가 수가 어머니 오라를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난 도입이가 또 아 내가 내 딸과 함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 소야 도입이가 또 있어 아 나의 娘도 これも やりたい これも あげたい これも したい という 하나님의 노점이です.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나눠주고 싶어. 나의 息子도 これもこれも あれも やり これも 分かち合って あげたい. 그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저는요니 父は 思って おられます.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父の 心によって 皆さん 愛して おられる.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皆さんを利用するためでもない 使うためでもな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보시면 혼자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父の心で皆様思っておられるから栄光を見るたびに皆様を思い起こすんです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눈이 밝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깨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들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노예와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노예와 종은 주인과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리고 주인은 비밀스러운 것을 노예와 종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そしてその秘密に満ちたことを父は絶対しもべたちに分かち合います 하지만 주인은 아들과 딸에게 비밀까지 다 오픈하십니다. しかし父は娘と息子に秘密さえも全部分かち合います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마음을 나눠줘요. 父はすべての心を 무스코니 와카치아이마스. 그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욕심 부르지 않고 그냥 다 주십니다 아들에게. 소시나니모오시마스니무스코니전부아타이마스. 여러분은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시모베토시테메사레토케. 여러분은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스코토시테메사레마시타. 여러분 아버지의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스메토시테메사레마시타.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인은 노예의 손을 잡고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天におられる父は皆さんと一緒に同行され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시고 皆さんと一緒にやりたいことがいっぱいあります。 그 여러분들 비밀을 나눠주길 원하시고 皆さんにその秘密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영광이 미치다 その使命を皆さんに分かってほしいです。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정도를 사랑하십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は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ます。 그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あんまりにも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眠っています。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지 못해요. その栄光に満ちたその召し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상황 속에 잠겨 있어요. そしてあまりにも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その状況に閉じ込められています。 환경이 너무 커 보여요. 환경이 아마리모 오키쿠 미요. 상황이 너무 커 보여요. 조교가 아마리모 오키쿠 미에테 시마이마스. 그래서 그냥 환경이 흘러가며 살고 있습니다. 데스카라 뭐 환경이 나가사레테 이테이마스. 그냥 상황이 흘러가며 살고 있어요. 조교니 나가사레테 이키테이마스. 하지만 여러분들은 환경에 흘러가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神様はどのように召してくださったか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それが神様の皆さんに対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です。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ダビデにはゴリアテがアイデンティティでなかったです。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는지가 정체성이었어요. ダビデは神様がなんと
어쩌까? 소리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의 부르심이 정체성이었어요. 그의 명시가 그의 아이덴티티였어요. 다윗과 반대되는 모든 자들은 다윗의 반대의 모든 사람 환경이 정체성이었어요. 환경이 아이덴티티였어요. 골리앗이 정체성이었어요. 골리앗이 아이덴티티였어.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경이 나타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스러시 환경이 나타나니까 뭐 도스가 와가리마세. 그 환경에 막 휘둘려요. 환경이 완전히 흐리마사리되 싶시마이마스. 어쩔 줄 벌벌 떨면서 환경이 휘둘립니다. 흐르에 대 환경이 완전히 흐리마사리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와 같이 골리앗에 휘둘리듯이 자기들의 환경에 휘둘리며 잠자며 살고 있습니다. 소노요니 이마노 그 나마리모 오크노 크리스천타치가 고리앗테 노요나 환경이 완전히 오소와레테 흐리마와사레테 이키테이마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삼켜지면 여러분과 시메니 완전히 시하이사레르도 부르심에 삼켜지면 시하인이 메신이 시하이사레르도 여러분의 환경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노미공유로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환경에 삼켜지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노미공유로나타나기 위해서 부름받지 그렇게 창조된 적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소년이 소조사레다 것도가 나이です. 여러분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환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환경에 휘둘리고 있나요? 환경이 완전히 흐리마사리되 있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何も 나이오니 思われますか? 다윗이 뭐 대단한 걸로 골리앗 이긴 줄 아세요? 다윗이가 뭐 대단한으로 골리앗에게 승리했습니까? 조그마한 돌멩이로 이겼습니다. 뭐 진짜 이시です.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시가 이유잖아요. 그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가 신지르 이다이나르 카미사마가 오라레르 카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니요리모 이다이나르 카미사마가 와타시타토 토모니 오라레르 카나스. 창조되지 않으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조사레데 나이 소조슈가 토모니 오라레르 카라. 그분이 위대해서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소노카타가 이다이나르 카타데 아르카라 와타시타치가 이다이 데스.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와타시타치니와 쇼리노 치카라가 모 아타에라레데 이마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무대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오그노 히토가 와타시와 타다 뭐 부타이니와 스테이지데 메시지 쓰는 히토다 또 싯테이마스. 아닙니다. 지가이마스. 저는 이 무대에서 설교하기 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와타시와 코노 부타이니 타츠 마이니 20년간 세지츠니 카미사마오 레이하시테키마시타. 그게 어디 어느 환경이건 도유 환경에 아테모 그게 언제이건 소리가 또 이츠 되었대모 그게 무슨 시간이건 돈나 시간 되었대모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맞다고 관계ありませんでした. 왜냐면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나이 것도 知ってたから.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해 주셨다는 것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였다는데 이 정체성이 뚜렷한 자들은 これが 확실히 뜻이다 싶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자들이 됩니다. この世が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 そのような 力強い 人で 다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자였어요. 다윗은 この世が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 恐ろしい 人でした. 저는 한국 사람에서 군대를 갔었어요. 나도 한국인이니까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북한과 남한의 그 중간선인 GOP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厳しい GOP っていう 군지 분과에서
가 아주 その 지역에 매일매일 망원경을 보면은 북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매일이 그 보행교 미타라 아노 기타조선의 군진이 보입니다. 언제 도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내가 이츠 나니가 오고가 모르는 것이라 뭐 24시간 어디서서 대기시대에 있나케려 나리마선데시다. 다른 부대 같으면은 주말이 쉬는 날이에요. 뭐 혹가노 뭐 고 부대 なんかは 주말은 아노 야스미노 히데스. 저희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어디서서 아노 야스미노 히가 나요. 토요일, 일요일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요일의 개념, 아니 개념이 ないです. 뭐 주일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요일만 ない, 아니 레이만 ない, 교회만 ない. 그냥 계속 24시간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 24시간 군인으로서 매일이 生きていくだけです. 근데 저는 기억했어요. 私は 覚えてました. 그래. 대한민국이 나를 군인으로 불렀어. 대한민국과 私は 군인으로서 메시다. 근데 대한민국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셔. 시카시 대한민국より 先に 私を 召してくださった 方が おられる.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셔. 私を 神の 国の 軍人として 召してくださった 神が おられる.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아있는 わけで 뭐 것도 되지 않았다. 그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교회도 ない, 뭐 何も ない 환경 の中で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데. 私は 神の 国の 軍人である.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 私は どうして 神様の 御国の ことを 行わないで 生きていくことが できるか.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何も ない ところで 산 위에 있었어요. 山の 上でした. 그때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そして 仲間たちを 軍人たちを 集めました. 皆さん 来て.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바키노 타메니 심판노 타메니 再び 来られま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受け入れた 人たち その場で 立ち上がってください. 네, 거기서 몇몇 군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何人かが 起き上がりました.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そして 예수 그리스도를 受け入れる.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何もない ところで 교회가 開拓されました. 저 혼자였어요. 私一人でした. 일꾼이 저 혼자였어요. 하다라키비도 私一人でした.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私が 礼拝を 導き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시 그리고 모두를 기도해 주고 민나노타미니 이노테 하게 그 예배가 끝나면 1대1 상담을 하고 礼拝 終わったら 1대1で また 상담을 したり 같이 웃고 같이 울고 一緒に 笑い 一緒に 泣き 버거울 것 같죠? 本当に 大変だ と 思いますか? 아닙니다. 저는 가능했습니다. 전혀 そうじゃないです. 이くらでも 가능です. 왜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즈카토 이다이나루 카미사마와 와테스토 토모니 이테 쿠다사루카라. 그것은 예배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それ 레이가 불가능한 환경でした. 불편한 환경이었어요. 불편한 환경でした.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その 불편さが 私の 아이덴티티에 ありませんでした. 나의 정체성은 私の 아이덴티티와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정체성. 神の 国の 軍人として 召されたい という 아이덴티티. 제가 그때 뭐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私は 뭐 목사でも 나갔다です. 어떤 위 직위에 그리스도 뭐 크리스천들 안에서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크리스천의 사회에서 何か 職위가 있다 와けでも あります. 그냥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감사마 私 아마니 마이스테 くださるから.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厳しい 환경의 中でも 何かを しなければ なら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매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礼拝を することが できました. 그리고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의 中で. 근데 제가 이걸 맨날 여리고 기도를 했어요. 돌면서. 부대를 마을이나가라 이어리아의 에리코의 이노리와 私가 ずっと やってました. 비가 온 날에는 비닐봉투를 쓰고 했습니다. 雨の 日には 비닐을 かぶって 비닐을 袋をかぶって 마을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몇 번 미끄러졌어요.
そして雪の日はもう滑ったり倒れたりします。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またと再び起き上がります。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続けて祈ります。 지금 이 부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この部隊の主人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この地の主人はイエスキリストです。 그리고 부대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했어요. そして部隊の仲間の一人一人の名前を呼びながら取りなしして。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대 위에 하늘에 어떤 영이 보이는 거예요. 부대の上に何か霊が見え始めました。 근데 그 영을 딱 보니까 고아의 영이었어요. その霊を見たらその霊は孤児の霊でした。 그래서 제가 그 영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私はその霊にこう指さして。 너 고아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孤児の霊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命ずるここから去っていって。 그때 고아의 영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そしたら孤児の霊が去っていきました。 근데 고아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고아의 영과 반대되는 영. 孤児の霊が去っていったらそれと反対の霊が 입양의 영. アダプション日本語で何ですか？アダプションの霊。 養子の霊が来ました。 아버지의 영. 父の霊。 사랑의 영이 후 하고 부어지는 거예요. 아이の霊が 또 소속하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대에 가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저를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저보다 계급이 낮은 애였어요. 근데 계급이 낮은 애가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自分より高い人を触ることは勝手に触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근데 제 몸을 만지면서 흔드는 거예요. 私の体を触りながら起こしました。 그 눈을 떴는데 약간 화가 났었어요. 私もちょっと怒りながら起きました。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서 뭐가 문제니 이랬어요. 何が 문제ですか? って聞きました。 근데 그 형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요. 何て言ったかって。 그 형제는 아버지가 없는 형제였어요. 그래요. 父がいない人です。 근데 그 형제가 와서 박혁상병님. 박혁 階級の 이름이 와도 わかりません。 박혁상. 왠지 모르겠는데 나제가 わかりませんけど.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기회니 예수 그리스도를 知りたいです。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제가 わかんないですか? 기회니 예수 그리스도를 知りたいです。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その場ですぐ彼は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ました。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까지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私に聖書まで買ってくださいって言うんですよ。 성경책을 사왔더니 매일 15장씩 읽는 거예요. 聖書買ってあげたら毎日15章読み始めました。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私たちの戦いは肉と血の戦いであります。 우리의 씨름은 영에 있습니다. 私たちの戦いは霊の戦いです。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なぜこれを話すかというと 환경이 불편해도 環境が 不便であっても 환경이 어려워도 環境が 厳しくても 그건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私に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でした。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なぜ私がここに立っているのか 내가 왜 이곳에 파송되었는지 なぜ私がここに送られたか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その神様の召しが私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した。 환경이 저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環境が私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전 한국에서 연극영화과라는 대학교를 나왔었어요. 私は韓国で演劇科 어떤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대학교의 演劇科ってありますよね。その科を卒業しました。 어떤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なかなか いい大学です。 근데 아주 악한 문화가 그 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でもその中にはとても悪の文化が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실제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先輩に従わないと実際に暴行がありました。 제 동기는 심지어 그 나무 목재 맞아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린 동기도 있었어요. 実際私の同級生の中でこの木で打たれて、それで首の何ですか、ディスク、日本語でディスクって言わないんだよね、なんかこう。
그리가 다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배들과 그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배들과 환경을 민나가 오소레는 것이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선배들의 눈에 띄어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そしてこの領域で自分が成功するためにはやっぱり先輩に気に入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恐れながら先輩を恐れていました。 근데 어느 날 이 선배들이 저희들을 모아놓고 돼지 머리를 앞에 놔뒀어요. ある日あの先輩たちが私たち後輩たちを集めて豚のこう頭を豚の置いて韓国学校のなんですか。それがあのミシンなんですね。 그리고 돼지 머리 옆에서 막 종이를 태우면서 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髪を燃やしながら遊んでいました. 그리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그 돼지 머리에게 절을 하라 했습니다. 全ての新入生たちにその豚の頭の中にあのこうお辞儀しなさいって. 모두가 그 선배들이 두려워서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나가そこにこうねあの本当に膝あのなんつうか礼をしました.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던 동기였는데. 確かに 처음에 대했던 때 자신도 크리스천이라고 했던 동기생이었다더니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 없는 거예요.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민나 まずいて膝まずいて礼をしていました. 근데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私はしませんでした.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私はできません.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できません. 핍박이 심했어요. 뭐 학가가 すごかったです. 근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あります. 우리의 혈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私たちは血肉を殺すことができる人を恐れないで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私たちの霊を裁くことが殺すことができる神様を恐れなさい.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저한테는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환경이 どうであっても私にはそれが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でした. 그 환경이 저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その環境が私の召しであ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사레타, 그 영광에 미치다 메시가 저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신입생들을 방에다가 3일 동안 가둬놨어요. 실제로는 신입생들을 3일간 한 部屋の中に閉じ込めていました.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실제 3일간 내내ないように. 그리고 계속 술만 퍼마시면서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게 오사케바카리 노마세테 뭐 엿바라세테. 그리고 막 음란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인란나 게임을 사세마스. 근데 저는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私はできません. 그럼 선배들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민나 와타시니 이카테 오코리마시타. 아, 저 예수님 믿어서 안 합니다. 저는 예수를 신지니까 できません.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을의 민나가 저를 떠났습니다. 왜냐면 저랑 같이 있으면은 같이 찍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있으면 선배들이 같이 싫어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상관없었어요. 친구가 나를 떠나건 친구가 나를 떠나건 선배가 나를 핍박을 하건 선배가 학가를 시대모 설령 선배가 나를 매를 때리건 そしてもう実際にあの暴力をされたこと 그것은 저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모 와타시와 관계가 저랑 상관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와타시도 관계하는 하나님밖에でした. 왜냐면 그 선배들이 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카네라가 와타시와 메시타와케데아리마스. 그 환경이 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와타시와 메시타와케데아리마스. 저를 부르신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와타시와 메시타사타가 단 히토리데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테니오라리루 칸 신나る神様です. 그래서 환경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私は絶対環境に屈しませんでした.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굴복하면 皆さん、召しに皆さんを屈すると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굴복하면 여러분이 미신이 굳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뭐 갑자기 부르심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태초전부터 계획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업을 했었어요. 군대를 갔다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원들을 뽑을 날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직원, 비즈니스のために、まあこう人を選ぶ、職人を選ぶ必要がありました。 그래서 면접 공지를 했습니다. 面接を公示しました。 그래서 사람들이 제 사무실 앞에 줄 섰었어요. 私の事務室の前に並んでる人が並びました。 근데 이 한 형제가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ある兄弟が私に近づいて 자기를 소개를 하다가 自分を紹介する時に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急に泣き崩れたんです。 본인도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自分もなぜ泣く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것이 교회 건물도 아니었어요. それは教会でもありません。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メッセージし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 제가 뭐 축사한 것도 아니고 もう追い出しをし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手も触ってないです。 그냥 제 사무실에 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私は机に座ってて、ただ事務室に入ってきただけです。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가까이 와서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近寄って自分自己紹介をし始めました。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でも急に泣き崩れたんです。 제가 왜 그러세요? 이랬어요. どうしたんですか? って聞きました。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私もわかりません。で泣くんです。 계속 더 우는 거예요. もっともっと泣くんです。 저는 이 형제가 왜 우는지 알았어요. 私はでも霊的に知りました。 제가 운반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형제한테 흘러간 거였거든요. 私が運ぶ神様の臨在が彼にタッチしたんです。 하나님의 임재가 이 형제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神様の臨在が彼を 覆ってしまったんです。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自分が なぜ泣くのかも知りません。 계속 울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事務室の中でずっと続けて泣いたんです。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아서 가만히 놔뒀어요. 私はこれは神様の臨在であることを知ってたから、もう黙っておきました。 한참을 울었습니다. もう結構長く 아무 말도 안 했어요. 何も話してなかった。 설교도 안 했어요. メッセージも。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네 하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하이! 또 이 나라 뭐 또 나쁘게 됐어. 하이! 하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맨날 길거리에서 사람 싸우고 다니고 그리고 맨날 돈 훔치고 다니고 사기치는 게 주특기인 청년이었어요. 사기가 생활이었다. 근데 그 사무실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온 모든 직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私の事務室に入ってきた職人はみんな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어떤 한 분은 불교 신자 자매님이
직원으로 채용됐었어요. 아주 여성의方は 불교신자でした. 마쇼크님として 受け入れました.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をしていました. 회의가 딱 끝났어요. 회의가 終わりました. 사업 얘기 끝. 비즈니스 話は 終わり.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직원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회의가 終わってから私は言いました. 私今日は皆さんに何か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불교 신자 자매에게 불교 신자의 その女性の方に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この世に多くの宗教指導者たちがいます.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数多くの宗教のリーダーの指導者の名前があります. 근데 그들의 무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しかし彼らの墓は未だにそのままあります. 부처의 무덤도 그대로 있고 부다の墓もそのまま.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의 무덤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すべての指導者たちの墓は そのままあります. 근데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しかしこの世にたった一つの墓だけが空いています.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その墓はイエスキリストの墓です. 모든 종교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지만 すべての宗教指導者たちの墓はそのままありますけど. 무덤을 비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墓を 空っぽにされ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ただ一人です. 무덤을 비우시고 墓を 空っぽにし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신 분 復活の力を証明された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だけです.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その예수キリストがあなた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そしてあなたは今呼んでおられます. 그 불교 신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その場でその仏教信者はイエス様を受け入れました. 그리고 그 불교 신자도 다음 날 저한테 와서 사장님 저 성경책 좀 사주세요. そして次の日私のところに来て社長さん、聖書一冊お願いします.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맨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했어요. そしてみんな集めて毎日 礼拝し祈りました.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私は牧師じゃありません. 전 회사 대표였습니다. 私は会社の代表です. 정말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는 회사 대표. 메시니 완전히 とらわれている会社の社長. 그리고 어느 날에 제 사무실에다가 큰 물 이렇게 풀을 준비했어요. そしてある日はですね、大きいプールを用意しました. 그 아기들이 마당에서 이용하는 엄청나게 큰 수영장인데 튜브로 만든. 튜브の大きいプールを会社で用意しました. 되게 큰 걸 준비했어요. 結構大きいもの. 그것을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水で完全に満たしました. 그것이 교회도 아니었고. そう、教会でもないです. 그냥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まあ、私の事務室です. 제 사무실에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私の事務室で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そのようなことがいっぱい.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그 물을 준비한 다음에. そして、ですから、その、水をこう、貯めて. 제 모든 직원들을 침례했습니다. 全ての職人を一人ずつみんなバプテスマを授けました. 침례를 하니까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バプテスマを授けるともう聖霊様が望まれます. 그리고 막 직원들이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そして彼らがね、異言を語り始めるんです. 그리고 직원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予言もし始めます. 그 직원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幻を見ます. 대표님 제가 환상을 봤어요. 代表私今日幻見ましたよ.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これは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 사무실이었습니다. 교회의 建物じゃないです. 事務室です. 세상에 어떤 대표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침례합니까? この世のどんな社長が自分の働き人をバプテスマを授けますか? 그리고 그 침례를 넘어서 성령의 침례를 주는 것이죠. それを乗り越えて精霊のバプテスマが授けられます.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この建物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方じゃありません.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その偉大なる神様どこにおられますか?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민아상가 이끄도록가 하나님의 미끄니도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서로 가정이 하나님 미끄니니 나리마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민아상가 지무실에 가면 서로 지무실이 하나님의 미끄니도 나리마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민아상가 학교에 가면 서로 학교가 하나님의 미끄니 나리마스. 그 공간이 서로 공간과 그 환경이 서로 환경과 얼마나 어렵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너나니 기미시대고 관계 아니마센. 그 환경과 공간은 여러분들을 제한할 수 없어요. 서로 환경도 서로 조건과 민아상을 세계를 보도록 되기마세.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나이 이기대오라는 하나님을 민아상은 우진이 오라는 가라데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민아상은 이곳 도고로 도고로 하나님의 미끄니 또 나리마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민아상은 지금과 모여리 모두 이다이나르 가다가다데스. 환경에 삼켜지지 마세요. 환경이 너무 고마래 난이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군대, 대학교, 사업.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군대, 대학교, 직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단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환경이 되면. 그 환경이 어렵건 쉽건. 그 환경이 무스카시데모 간단되었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조교에 앗데모. 내가 높은 직위에 있건 아래 낮은 직위에 있건. 제가 위에는 높은 직위에 앗데모 低い 곳에 앗데모.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도 아니마센. 여러분들의 상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카시 히토츠 다케 관계 아리마스. 여러분 안에 위대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안에 위대한 메시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서 이 위대하신 부르심에 사로잡히면 그 위대한 메시에 완전히 捕まえると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고데모 하나님의 미그니도 나한테 이끈데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민아상가 뭐 쉽게 알아요 시대이마스카 가대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까? 아가정을 막 제가 세워시대이마스카. 거기에 있게 하신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코니 카미사와 오이타 메시가 아리마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구박을 받고 있습니까? 민아상가 회사에 있대 조시가라 이러이러 이지메라를 대이마스카. 그럼 마치 그 구박이 세상의 모든 것 같죠? 저는 이지메라를 것도 뭐 세계의 스베테라도 모아내잖아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저는 환경이 너무 넘이고만해도 나니뭐 되기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죠? 나제 지분과 고고니 이럴까 와가리나니. 여러분 깨어나세요. 그래서 오케아가 되겠어요. 아들로 일어나세요. 무스코스스 오케아. 하나님의 딸로 일어나세요. 무스메토스 오케아가 되겠어요.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세요. 명이라인데 감사함으로 메시엄 믿어 그렇사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분이 오이데 그다산다 감사함으로 이단으로 계획하고 가리마스. 여러분들 회사에 있습니까? 그래서 회사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감사함으로 서로 회사에 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거지라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이에는 나가래 쇼케하라요 시대 가정을 守っ ています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서 무언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서로 가정에 무언가 行いたいです.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있건 대학교에 있건 고등학교에 있든 대학교에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민아상을 놓이다 계획 하나님께서 나사리다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놓이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있게 하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놓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미치다 메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되어야 아들아, 나랑 함께 가자. 무스코요, 나도 함께 가. 아들아, 일어나라. 무스코요, 오케이하네. 따라 나와 함께 가자. 무스미요, 나도 함께 가. 따라 올라와라.
娘を 登ってきなさい. 나와 함께 가자. 나도 함께 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넘어서서 부르심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론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편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24시간 제 제자들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심지어 제 스케줄까지 달력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 스케줄 다 알아요. 며칠 어디인지 다 알아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24시간 같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24시간 이슈니 스미다가라 이슈니 와타시 미테이마스. 근데 어떤 그 일본 형제 한 명이 일본의 교다이 1人 저한테 말하는 게 그럼 개인적인 시간 하나도 없습니까? 소시다라 고진노 시간 나이 데스카? 제가 없다고 했어요. 나이 데스 때 이랬다. 그랬더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그 웬자나이 데스카? 기가리마시다. 불편하죠. 마 불편 데스. 근데 저는 편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편한 것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그 환경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뭔가 감사함을 하다라기 수는이 도대로 후벤도 오마를까마시레마세. 하지만 여러분 편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편리를 위해, 라크노 위해 메사리되 있마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知ってますか?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この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편한 적이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この 땅에 쉬지도 않고 달려가셨어요. 야스마즈니 하시테이키 하시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배에서 잠이 들어 버리십니까? 그래서 온몸이 뭐 疲れ 하테테 船の 속에 내려내려리마시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すごい 嵐と 波の 音が 聞こえない ほど.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예수様は皆さんのために 毎日毎日 不便を 감내して生きておられました.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가 여러분을 呼んでおられます. 딸아 일어나라. 娘よ 起き上がれ. 딸아 일어나라. 娘よ 起きなさい. 나와 함께 가자. 私と 一緒に行こう. 아들아 일어나라. 息子よ 起き上が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우신 부르심을 보자. 이 부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행동하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をこの栄光に満ちた召しに呼んで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럼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딸로 일어납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 계속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는 사람들과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독대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